김종전 문체부 2차관이 삼성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사흘 내리불러 조사했고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과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. 유혜림 기자입니다.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사흘째 소환 조사했습니다. 특검팀이 김 전 차관을 연이어 조사한 건 최순실 씨와 삼성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현재 김 전 차관은 장시호 씨와 함께 삼성을 압박해 한국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지난해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정유라 씨 승마훈련 지원 계획을 논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배경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특검팀은 오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신 이유가 뭔가요? 특검에 가서 열심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검은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택 등 세 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. 최순실 씨와 삼성, 박 대통령 사이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특검팀의 칼날이 삼성의 수뇌부로 향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